아오. 자, 반갑습니다. 디몽크TV의 디몽크입니다. 지금 아주 충격과 공포인데 오픈 케이스를 했어요. 개봉기를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소리가 녹음이 안 돼 있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다시 하냐고. 이 느낌이 안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말이 안 돼. 이거 다시 어떻게 찍냐고 이걸. 이거 뭐 반납하라고 하시면 반납할게요. 왜냐면 느낌이 안 살거든 이렇게 하면. 반갑습니다. 디몽크TV 디몽크입니다. 자, 오늘은 자 LG에서 출시한 이제 DVD, ODD, 외장형 ODD. 요즘 뭐 울트라북이라든지 노트북에서는 뭐 슬림형이 대세다 보니까 ODD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좀 출시되는 게 많다 그래요. 물론 저는 돈이 없어서 노트북 따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PC에도 솔직히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아 시끄러 씨. 굉장히 이 GP60이라는 제품인데 초 울트라 슬림형 ODD예요. 뭐 높이가 두께가 14mm라는데 솔직히 14mm 같진 않은데 어쨌든 14mm라고 써 있습니다. DVD 그리고 블루레인 지원이 안 되고 DVD RW 그리고 CD RW 다 지원이 됩니다. 뭐 요즘에 참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슈퍼 슬림 스타일. 네, 슈퍼 슬림 스타일이에요. 얇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도 좋고 언제 어디서든 어디다 두고 이거 다시 해야 된다고. 광 디스크 드라이브로 어떠한 장소에서도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그게 최대 장점이죠. 그리고 우선 LG 스타일, 그 메탈 스타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데이터 영구 보존, M디스크 뭐 영구 보존, 그리고 어떤 데이터 기록에 사용되는 어떤 디스크보다 수명이 긴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네, 그래요. 뭐 데이터 영구 보존에 대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for ultrabook and notebook 그런 제품이요. 뭐 맥 그리고 윈도우 다 호환이 되고요. 윈도우 8까지 지원이 됩니다. LG 제품이고요. LG 전자입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가격대는 한 4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쨌든 한번 제품을 까보겠습니다. 원래 아까 전에 블루 이거 막 다 했어요.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아,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 아, fuck off. USB가 원래 이렇게 위에 있어요. USB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와 USB다. USB가 이렇게 나와요. USB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는 게 빛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다 세팅했는데 성질나서 못하겠어요.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납하라 그러면 반납할게요. 나 다시는 못하겠어 그거. 아까 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어쨌든 매뉴얼 이렇게 있어요. 매뉴얼 있고 매뉴얼 나오면 이런 식으로 숫자 되어 있습니다. CD롬이 있고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요. 뭐 제품 보증서가 이렇게 있고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조명. CD롬이 이렇게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라이터 사용설명서 슬림 포터블 DVD 라이터. 이게 제품이 TV에다가 물론 DVD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이 DVD를 TV에 물려서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럴 순 없습니다. 물론 그 TV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면 물론 저도 그런 TV가 없습니다. 뭐 그런 TV를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게 되는 TV든 되나봐요. 어쨌든 이걸로만은 어떤 TV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TV에서나 이 GP60을 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제품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까버리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슬림합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슬림한 편이고 가운데 보면 슬림 포터블 DVD 라이터라고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막 긁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전체적인 느낌은 플라스틱이에요. 위아래 모두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좀 실망이에요. 아, 근데 어쨌든 디자인은 진짜 LG스럽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뒷부분, 그러니까 앞부분과 옆면은 좀 괜찮은데 뒷부분이 좀 에러예요. 뒷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물론 이런 전자기기가 디자인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솔직히 ODD가 CD만 돌아가면 다 똑같은 ODD지 뭐 별 그 큰 차이가 있겠어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자, 뒤에는 고무 패킹이 있어서 바닥에 밀착시켜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그런 시리얼 넘버라든지 그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LG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가운데랑 똑같습니다. 차라리 이쪽이
진짜 이걸 메탈로 만들고 여기서 메탈로 이렇게 진짜 LG 로고가 박혀 있다면 더 아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뭐 USB가 윗면에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144mm고요. 넓이가 144mm고 그리고 높이가 14mm인데 솔직히 14mm보다 좀 두꺼워 보입니다. 이게 왜 14mm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1cm는 돼 보이는데 어쨌든 14mm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은 200g입니다.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하지만 외부 충격으로 쉽게 좀 부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충격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우치를 줬으면 좋겠는데 파우치 따윈 없어요. 트레이가 있고 여기서 이제 LED가 발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은 좀 장난감 같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가볍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게임 DVD를 제외했을 때 요즘 CD롬을 잘 안 쓰잖아요. 외장 하드나 보통 USB를 많이 사용하지 요즘 CD를 사용해 본 적이 총 없는 것 같아요. USB를 이용해서 컴퓨터에 꽂으면 이런 식으로 LED 조명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 USB 케이블이 되게 짧기 때문에 카메라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눌러서 똑딱이로 열립니다. 열리고 이런 식으로 CD 트레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안쪽에는 Do not touch 뭐 이쪽 렌즈를 만지지 말라 그러는 거고 이런 식으로 CD롬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반응 속도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잘 열고 닫힙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CD롬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CD롬을 한번 넣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CD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버 링크, 파워 투고, 파워 백업, 그리고 라벨 프린트, 뭐 유캠, 파워 DVD 다운로더, 뭐 노턴 인터넷 세큐리티 60일짜리 평가판, 그리고 유저 매뉴얼이 이 CD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CD를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찍으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CD를 빼고요. CD를 뺀 상태에서 CD롬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한번 푸시를 해줘야 돼요. 눌러줘야 됩니다. CD를 한번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보이시죠? 여기서 집어넣는 겁니다. 딱딱. 한번 CD롬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동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 실행 나와주세요. 실행과 구동과 동시에 진동과 그리고 그런 진동과 소리, 소음이 솔직히 들리지만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심하진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책상 위에 두고 사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CD롬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커요. 큰 편입니다. 제가 그렇게 외장 ODD를 많이 사용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이렇다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그래요. 어차피 CD롬이 CD만 돌아가면 됐지 뭐 별다를 게 필요하겠습니까. 디자인 좋고 요즘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다 비슷비슷비슷한데 굳이 우열을 가리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디자인 좋고 가격 적당한 게 요즘 유저들한테 먹힙니다. 쓸데없이 비싼 것보다 적당한 가격에 이쁜 디자인. 어차피 외장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자인이 이뻐야죠. 외장형이니까요. 내장형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더 좋은 개봉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 날아갔어요. 제품 자체는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전에 많은 테스팅을 좀 거쳐봤는데 물론 많아봤자 CD로 몇 번 돌린 게 다지만 어쨌든 반응 속도라든지 그리고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LG GP60 만약에 외장형 ODD가 필요하다면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게임 CD 같은 거 일로 돌리면 되겠네. 이상 디몽크TV 디몽크였고요. LG GP60에 대한 개봉기와 그리고 근데 솔직히 진짜 억울해. 아무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디몽크TV 디몽크였습니다. 내 아까운 2시간 다 날려갔어. 너 언제 또 편집하냐고 이걸.